예, 스님, 유튜브에서 매일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스님이 모두 말씀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 주장이 좀 세고 좀 빨리빨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그 평창 올림픽 때모 선수가 조금 시청자들 보기에 조금 버릇이 없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서 60만 명이 뭐 며칠 만에 설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걸 이제 보고 또 이제 누가 뭐 갑질을 했다 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고 하고 뭐 그런 사회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서 그 청와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명 10만 명 달성은 아마 이게 3일보다 더 오래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당나라 그다음에 이제 거란 그다음에 원나라 청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외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친당파, 친거란파, 친원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반대해서 뭐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도 주아파가 있었다시피 또 친일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이제 붕당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라는 생각 그 아상에 우리가 좀 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자기가 자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각 개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각각 개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그 어떤 아까 말했던 청와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자기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개개인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 해봐야 듣는 사람은 자기 한 명밖에 없어. 60만 명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댓글에 그렇게 게시물이 달렸을 때 저하고 좀 다른 의견이 왔을 때 순간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또한 사람이 좀저 사람 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때어그좀 불쾌 불 불쾌 불편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제 문제가 있는데 사로잡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려면은 평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서로 다르고 이념이 서로 다르고 사상이 서로 다르고 신앙이 서로 다르고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다른 거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상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라는 상이든 옳다는 상이든 상을 짓는다는 말은 다른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딱 규정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옳다 그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존재를 절대화시키는 게 상을 짓는 거예요. 나에게 파랗게 보인다가 아니라 저건 파란 색깔이다 이러면 그건 상을 짓는 거다. 상을 지으니까 파란 색깔이니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 객관적 사실이니까 내가 주장하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내 눈에 파랗게 보인다. 그러면 파랗게 내가 보인다고 표현할 뿐이지 파랗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의 어떤 견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주장하지 마라가 아니라 항상 앞에 뭘 붙이고 내 눈에 파랗게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다. 나의 믿음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게
이거를 이것이 객관이 아니고 주관이다. 나의 주관이라는 걸 분명히 한다든지 이것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 분명히 하면 이렇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러지 않지. 기분이 나쁘다가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벌써 나도 모르게 객관화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방 다시 그것을 상대화시키면 이제 나쁜 기분이 금방 가라앉게 되지. 화낸다고 문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화낸다고. 예. 화낸다고 왜 풀리나? 화내면 누구만 잠 못 잔다. 나만 잠 못 자지.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시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내지 마라 얘기야. 화는 당신 건강에 해롭다. 예. 그런 거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럼 가만히 버려 둬라. 다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놔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견해가 있으니까 그 견해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뭐가 있다? 법률이 있어. 그 법률에 저촉되면 뭐 된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나는 법으로부터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그러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아먹어야 돼. 포기하고 피해를 입어야 돼. 찾아먹어야 돼. 그게 이기심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약속한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속이 아들 둘 딸 하나다. 그런데 남자들이 나눠가지고 나는 안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막 오빠가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자기 지금 필요하다 그러고 그런다고 무서워가지고 막 오빠가 막 혹시 무슨 사고 낼까 봐 싶어가 그냥 포기한다. 그럼 그건 뭐다? 착한 여자예요. 바보 같은 여자예요. 어리석. 바보 같은 여자. 오빠하고 그런 문제는 싸울 필요도 없어. 얘기해보고 말로 안 되면 뭐 하면 된다? 변호사 사가지고 그냥 분할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N분의 1로 뭐 하도록? 갖도록? 법에 보장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어. 그건 내 권리란 말이에요. 그건 내 권리도 못 찾아먹는 건 바보지. 그거 뭐 수행자는 지 권리 포기하고 살아야 돼. 스님이 뭐 그런 거 따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 스님은 내 아무리 국민이가 국민 아니가? 국민인데 국민한테 권리가 있나 없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는 널지 필요한 대로 써먹는 인간들이란 말. 그러니까 자기가 화내는 건 여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다름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거기 동의 못한다. 그건 가능해. 나는 거기 동의 못한다.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안경이 파란 색깔이 여기 들어있는 안경이다. 그러면 이 흰백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파랗게 보이겠죠. 근데 여기 막 빨간 색깔이 들어있다. 뭐로 보인다? 빨갛게 보이겠지. 근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다? 저 백이 빨갛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저 백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상, 이게 상이라는, 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즉, 내 눈에 보인 거를 객관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거를, 즉,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남자가 좀 문제 있는데, 이 남자가 객관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러면 그거는 파란색이다. 이런 주장하고 같은 거예요. 나한테 내 요구에 안 맞다. 이래야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상대화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괜찮지. 그게 이제 안경을 벗고 흰색이네 이것만 진실이 아니라 내 눈에 파랗게 보일 때 파랗다가 아니라 내 눈에는 파랗게 보입니다 하면 한 사람은 저는 빨갛게 보이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파랗게 보이는데 너는 왜 빨갛게 보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되죠. 왜 그렇지? 왜 우리 달리 보일까? 이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달리 보이도 괜찮아요. 부부가 둘이 음식을 먹는데 간을 보는데 여보 내 입맛이 좀 짜게 느껴지는데 아내가 먹어보고 나는 싱겁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입맛이 서로 다르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간장 갖다 놓고 싱거운 데 맞춰가지고 간장 갖다 놓고 넣게 할까?
짠 데만 차놓고 물붓기 할까? 어느 게 더 낫나? 싱거운 데만 차놓고 간장 넣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러자. 이러면 되잖아. 근데, 넌 간도 맞출 줄 모른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가 먹어보고, 딱 맞구만은! 이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도, 이제, 얼마든지 이게 상대적이라는 걸 알면 괜찮단 말이야. 뭐, 에어컨을 트든, 우리가 온풍기를 트든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방을 덥게 만들었나? 이거 뭐, 딱 맞는데? 이렇게 이제 싸우잖아. 나는 조금 덥게 느껴지는데?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이고, 우리가 체질이 좀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당신한테 맞추고 내가 옷을 벗을까? 나한테 맞추고 당신 옷을 입을래? 둘이 다 그건 뭐 싫다. 그러면 그럼 우리 각방 쓰자. 볼일 볼 때만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가지 방법만 내가 여러 가지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총각처럼 딱 맞는 사람, 저건 죽어도 못 맞는 서로 다르지만은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 그래서 상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을 어떻게 버리냐 이렇게 묻지 말고, 모든 것은 뭐다? 상대적이다 또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 말이 일체가 뭐다? 유심조다. 이런 뜻이에요.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말할 건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